나무 칼이야. 아니 도대체 얘는 어딜 간 거야 이 밤중에 감쪽같이? 누가 보쌈에 간 건 아닐 테고. 휴대폰 있는 거 보니까 근처 편의점 간 거 아니야? 이 밤에 편의점은 뭐 사러? 야 우리 근처 찾아보자 놀이터랑. 바람 쐬러 갔나 봐. 술 먹고 열을 나서. 술은 도대체 왜 마신 거야? 니들은 여기 있어. 아유, 아빠 새벽 나가야 되잖아. 아 도둑놈이 이 근처에 있을지도 몰라. 있으면 잡지. 아까 잡을 뻔했단 말이야. 아빠 주무셔요. 아 잠이 오냐? 우리가 찾아볼 테니까 걱정 말고. 우리 혹시 모르니까 뭐 좀 챙겨가자. 엄마 우리 홍두깨 있지? 가자. 순한 줄 알았더니 한성질해. 하루 새 변해서 그러시는데 울컥 안 해요? 울컥할 때마다 소리 질러. 소리 질러 건 아니죠. 뭐 솔직히 부릅뜨고 따졌잖아. 앞으로도 그런 말씀하시면 또 부릅뜨고 따질 거예요. 용서해달라 어쩌다 하더니. 따진 건 따진 거고 성님 화나시면 풀어드려야죠. 여기 땅에 꿇을까요? 벤치에 꿇을까요? 정말? 성님 맘만 풀릴 수 있음 뭐든 해요 전. 왜 꾸르륵 술이야? 저녁 안 먹었어요? 네. 왜? 아까 안 먹는다고 했잖아요. 밥이 넘어가요? 빈속에 그럼 술 마셨단 말이에요? 누구랑 마셨어? 얘기가 길어요. 나중에 기운 차려서 말씀드릴게요. 일어나 얼른 가요. 집에 밥 있지? 몰라요. 그럼 국밥이라도 얼른 먹자. 근처에 국밥집 있어요? 24시간 콩나물 국밥. 내려 좀. 내 입장 신경도 안 써. 아, 하늘로 솟은 거야, 땅으로 꺼진 거야. 술 마시다 보니까 성에 안 차서 더 사러 간 거 아니야? 너 인마 또 DVD 본 거야? 아니 낮잠 잤더니 잠이 안 와. 너 백검사 전화번호 알지? 어. 좀 가르쳐줘. 지금 할 거 아니지? 만나자고 하게? 아니 일단 알아두고 상황 봐서. 왜 그렇게 기분이 무거워? 그냥 연지 말이야. 왜? 연지야. 너 말이야 검사 말고 그냥 다른 직업 남자 내가 찾아볼게. 왜? 검사들은 너무 바쁘고 지방 돌기 때문에 이 조카 사육감으로는 별로야. 생각해봤더니. 지방 돌면 어때? 그럼 시향 언니는? 백검사는 그냥 변호사 사무실 내주던가 아니면 편히 들 앉혀도 되고 뭐 일하고 싶다면 우리 호텔 일 뭐 맡겨도 되는 거지 뭐. 010-9047-9047. 두 개 시켜요. 같이 드실래요? 나 해장국 먹어야 돼. 술 마셨어. 누구랑 마셨어요? 식구들이랑? 혼자 방에서. 근데 왜 냄새가 안 나요? 나오면서 양치했고. 아 초콜릿이 안주였거든. 제가 사드린 거요? 국밥 드려요? 네 두 개요.
사무실에서 피곤할 때 드시랬더니. 어쨌든 맛있게 먹었으면 됐지. 근데 술은 저하고 마셔야지 혼자 마시는 게 어딨어요? 심적으로 내가 편해. 있죠. 모든 건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원칙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보면 우리가 애들도 아니고 부모 허락받고 결혼할 나이예요? 여긴 미국 아니고 한국이야. 그러니까 모든 걸 감안해서 설득하면 돼요. 단지 우리는 딱 나이 하나야. 다른 문제는 없잖아요. 그게 뭐 그렇게 큰일이에요? 우리만 큰일 아니지. 그러니까 우린 적어도 땀만 먹지 말자는 거예요. 차분하게. 더러 반대 의견이 나오더라도 침착하게 설득시켜 나가자는 거예요. 우리끼리 싸우고 흔들리면 돼요? 보면 진짜 갈 때야. 그래, 나 갈 때니까 소나무 찾아. 아름드리 소나무. 박달나무가 더 단단한가? 에이. 왜 때려? 미워서요. 여기서 드실래요? 네. 나 빨리 먹고 가야겠다. 나 찾으러 다니나 봐. 아주머니, 여기 덜어 먹을 그릇 주세요. 내가 빨리 인사 와야 돼, 그러니까. 토요일 어때요? 얼른 먹기나 해. 배에서 시끄러 죽겠어. 네. 집에 왔을지 몰라. 아, 휴대폰 가져 나올 거. 북일라. 햇병아리가 오늘 까불었어. 미국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난 줄 모르고. 피곤해서 어떡해? 수석님 얼굴 봤더니 다 가셨어요. 운전 조심해서 가요. 도착하면 문자 보내고. 보내겠지만 주무시다 깰까 봐. 난 예민해서 누우면 쉽게 잠 안 와. 불 켜졌어. 나 들어갈게. 네. 내리지 마. 네. 얘는 어디가? 어디 갔었어? 도대체 어딜 갔었어? 걱정했잖아, 이거 사. 미안. 국밥 사 먹고 왔어. 국밥? 맥주 마셨더니 속이 쓰려서요. 맥주를 왜 마신 거야? 스트레스 쌓여서. 우리 집 난리 났었어. 문 안 잠그고 나갔지? 어, 식구들 깰까 봐. 도둑 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길라 여태 안 들어왔어. 보나마나 같이 있을 텐데. 무자식이 상팔자라더니. 저 말 안 들으면 포기합시다. 어떻게 그래요? 24시간 따라다닐 수도 없고 어쩌겠어. 알아서 또 얘기해도 안 들으면. 백시장인지 뭔지 그렇게 안 봤는데 이게 두 얼굴인가 봐. 나한테 분명히 끝내겠다고 해놓고선. 단칼에 무자라도 되겠어? 매일 어쩔 수 없이 얼굴 보는데? 그러니 문제야. 왜 하필 그렇게 엮여가지고. 하고 많은 검찰 중에 하필 인천지검. 하필 수석이 백씨야. 애미가 냉대하고 눈치 주면 밖으로 돌아. 내몰지 말고 보듬어. 얄밉고 속이 뒤집혀요.
아무리 뒤집히더라도 응? 식구들이 하나같이 잔소리 퍼붓는데 아니 애매 같으면 들어오고 싶고 같이 앉아서 밥 먹고 싶겠어? 아 그럴수록 누님한테 더 끌리지. 누님 참 내가 웃을 일이 아닌데. 아 웃을 일이 아니고 말고 저쪽 누님 온갖 궁상들 다 겪은 검사야. 애미 고단수로 나가지 않으면 결국 길라 뺏기고 말어. 버린데 얼마나 좋겠어. 그러게 말이에요.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깜찍한지. 그렇게 몇 번 어울리고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했는데 저 같으면 자랑 삼아서라도 슬쩍 흘렸을 거예요. 검사라고. 다들 불쌍한 노처녀 취급하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런 척했으니. 아휴. 그러니 보통 독종이고 정신력이냐고.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 깜찍한 여우한테 우리 아들이 빠졌으니. 당분간 건드리지 말고 관망해. 잘 도착했어요. 저녁은? 먹었어요. 꽃병은요? 시들어서 버렸어. 아침 먹고 나가. 속 버려. 어? 네. 네 아버지 늦잠 자고 지금 정신없이 나갔어. 도시락도 못 샀겠네. 못 샀지. 가서 한 그릇 시켜 먹으면 돼. 나 때문에. 무서운 세상이야. 다시는 대문 열어놓고 나가지 마. 고단하지 않냐? 아니요. 근데 이 누님 안양 산지 오래됐대? 저한테 누님이 어딨어요? 수석검사. 2, 3년 됐겠죠. 안 물어봤어요. 아버지 뭐 하신대? 굉장히 부지런하신가 봐요. 연세도 많으신데. 경비 일하세요. 경비? 네. 무슨 경비? 어디 회사? 아니요. 어디 빌라라고 들었어요. 경비 1천엔. 퇴직 전에. 응? 택시 모셨대요. 그 동생들은 뭐하고? 내가 백화점에서 한번 봤는데. 덩치들이 장난 아니던데. 둘째 동생은 뭐 하나 냈다가 실패해서 잠깐 쉬고 막내 동생은 강사요. 탭댄스. 백씨 양 한편 불쌍하다. 보잘것없는 부모의 동생들에 그 나이 먹도록 시집도 못 가고 돈 벌어 된 거 아니야? 안 그래?
그러니 백시양 시집 가면 그집 문제겠네. 물주가 빠지고 나면. 참, 어쩐지 전에 명품 지갑 하나 없더라니 이제 다 이해가 가네. 오늘은 백 검사한테 전화해야지. 저 아저씨 뭘 입은 거야? 에휴, 재수없어. 아저씨 의상 똑똑하시네요. 아주머니 브라우스 입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아휴, 좀 다려서라도 입고 나오시던가. 사람까지 후줄근해 보이네. 형 일어났어요? 네, 지금 세수해요. 오늘 입금돼? 이거 계좌번호. 할머니랑 아버지랑 너 돈 주지 말라신다. 어른들 입장에선 당연하잖아. 네가 시간 두고 이해 구하는 수밖에 없어. 알았어. 마음 복잡해서 일 되겠냐? 일은 일이고. 동창이 밝았느냐? 너 거질이 우지진다. 아, 밤새 도둑놈하고 실갱이 하나 꿈꿨네. 간땡이 분놈이지. 검사 집인지도 모르고. 그러게. 다시나마 우리 집 안 올 거다. 응? 내 덩치 봤으니까. 참, 언니 말이야. 잘하다가도 한 번씩 5000% 빠져. 응? 그 맥주 그거 얼마도 안 하는 거 좀 충분히 사서 우리랑 마시면 좋잖아. 혼자 몰래 마시고 혼자 몰래 국밥 먹으러 가고. 그러게 말이야. 야, 한 잔씩들 하자 하고 마시면서 지 속상한 얘기도 하고 씹을 놈도 씹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 풀리지. 그럼 우애도 돈독해지고. 하여튼 우리랑 코드가 안 맞아. 잘 좀 지내보려도 안 돼. 코드가 안 맞는 게 아니라 혼자 삭히는 스타일이라 그래. 그러니까 결혼을 못하고 있는 거지. 그 얼굴 그 능력에. 이 능력만 있으면 뭐하냐. 난 진짜 내가 백시양이라면 연애 백두 번도 더 했다. 응? 이 남자 저 남자 연애 실컷 하다가 좋은 놈 탁 물어가지고 그냥 꿰찼지. 아휴, 요즘 남자 여자 대충 안 좋아해. 답답하거든. 우리도 앞뒤 꽁 맥힌 여자 밥맛하냐. 밥맛이지. 응. 고만들 일어나 밥 먹어. 아. 엄마 조인정 좀 고쳐라 오늘. 응? 전파사에 말했구만 안 오잖아. 돈이 안 돼서 그래. 내 블라우스 다렸어? 아니. 어디 나가? 영자가 만나자. 몇 시에? 12시. 만나면 밥을 사주겠네. 그래서요? 카드 분실 신고했고 별다른 피해 없어요. 아유, 나 때문에. 아니 무슨. 내가 안장구고 나와서 그렇지. 동생분들 많이 놀랬겠어요. 봤다시피 여장부라서 도둑이 오히려 갖고 왔던 나뭇칼 떨어뜨리고 혼비백산 도망갔대. 어제 성종 사장이랑 술 마신 거예요. 전화 왔어요? 아니요. 제가 했어요. 왜? 수석님이 그러셨잖아요. 제가 그 집 사위 될 거라고. 그래서? 조카 문제로 보자고 한 줄 알고 나왔는데 제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세 번 본 거라고 하고 전 수석님께 청혼한 상태라고 했어요. 뭐하러. 기껏 둘 소개시켜주더니 날 뭘로 보겠어? 그러니까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제가 그 집하고 엮이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요. 그거 증명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 겸사겸사요. 그 삼촌이 수님한테 마음이 사는 것도 싫고요. 참, 얼마나 어이없었을까. 우리 사람으로도 안 볼 거야. 다 듣고도 포기 안 할 눈치예요. 그래서 좀 찜찜해요. 찜찜할 거 없어요. 내가 그 아저씨랑 뭐 어쩌겠어?
어, 나오셨어요? 네. 어딨어? 내 블라우스 다시 세탁기 들어간 거 아니지? 아니? 우리 방 옷걸이에 걸렸잖아. 안 걸렸어. 여기다 걸어놨었는데? 옷장에도 없어. 네 아버지가 입고 나간 거 아니지? 설마 블라우스를... 아침에 늦어서 정신없이 나갔거든. 맞아. 입고 나갔네. 어? 남방은 그대로 있어. 전화. 여보세요? 나다. 아빠 내 블라우스 입고 갔어? 그래. 왜? 안 모르고 입었지. 알고 입었어. 난 몰라. 너든 미녀든 내 옷 좀 갖다 줘. 퇴근 전까지. 알았어. 아이고 참네. 웃음이 나와. 상상을 좀 해봐라. 응? 전화 오던데요. 모르는 번호예요. 하기장님. 네. 김범석 씨 오늘 몇 시죠? 3시입니다.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어머님, 어머님도 마찬가지셨죠? 아,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고 하지만 아, 웬만큼 맞아야지. 나이부터 단 하나 어울리는 것이 없으니. 직업은 어울리죠, 뭐. 아이, 직업도 따지고 보면 아니에요. 남자가 위고 여자가 미쳐야 하는데 거꾸로 됐잖아요. 어떻게 까마득한 선배를 좋아할 수 있는지 내 속으로 나왔지만 자다가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아, 요즘 보면 세상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 텔레비도 보면 맨 나와서 요상한 행동들만 하고. 그러니 아버지는 경비 나가고 밑으로 노처녀 여동생 둘인데 나중에 다 시집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길라 그 집 사위 되면 등골 빠지는 거예요. 처갓집 매겨 살리느라고. 시간 끌다 보면 결국 지쳐서 포기하겠지. 길라 하는 거 보면 어디 지치게 생겼어요. 백시양이 내쳐주기 전엔. 난 정말 그렇게 보잘것없이 사는지 몰랐어. 완전 개천에서 용 아니야. 왜 그 정도로 비나디야? 예. 왜 참말로 말려야 쓰겄다. 그럼 이 건물이랑 재산 반 갈라줘야 하자네. 그니까. 남잔 자꾸 얘기하면 여자 말 무시 못해. 부서방도 같이 쌍집행이 짓고 반대요. 그럼 네가 조정해버려야 쓰겄다. 두고 보면 안 되겄다 야. 아휴, 자금성 딸하고 결혼하면 굳이 강남에 빌딩 갖고 있겠다. 우리 거기다가 병원 차려도 되고. 말 그대로 꽁 먹고 알먹군디. 참, 우리 도련님 때가 안 묻은 건지 순진한 건지 어째 그럴까? 아야, 전에 더러 연애 좀 안 했다냐? 안 했디야. 우메, 첫사랑인갑네. 굴지. 아이고, 어쩔까. 늦바람이 더 무섭다고 나이 서른에 여자한테 처음으로 푹 빠져버렸으니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 그러니까 심각하지. 아휴, 아야, 솔직히 자금성 딸하고는 게임이 안 돼야. 그거야 다 아는 사실이지. 응? 25 꽃게, 아 저기 꽃게란다. 연기하고 쉬운 바라보는 여자하고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게임인데 도련님이 그냥 그쪽으로 마음을 확 뺏겨부순 게 그냥 집안이 다 이 난리지. 그게 아니고 자금성 딸이 여시냐? 아니, 온실 속의 화초지. 아무것도 모르고.
오메, 거기서 문제가 시작이구만. 너 온실 속에 화초가 남자 요리를 잘하겠냐? 산전수전 다 겪은 백전노장이 요리를 잘하겠냐? 백전노장? 그러지. 여자 나이 42에 거기다가 사회생활까지 한 여자. 여시 중에서 구멍 뱀여시여. 남자들 마음 손금을 보듯이 그냥 딱 짚어버려. 공기똘맹기로 막 다 놀릴 수 있어. 그래서 네 시동생이 거기에 폭 빠져본 짓구만. 너 나이 들면 여자나 남자나 다 똑같아야. 남자들이 어린 그 아가씨들 보면은 귀엽고 이쁘디끼. 여자들도 어린 총각들 보면 얼마나 풋풋하고 귀염상스러운 줄 아냐? 내가 보기에는 둘이 그냥 폭 빠져본 짓구만. 여자는 네 시동생 젊음에 빠지고 네 시동생은 무엇이다고 할까? 노련한 성숙함에 빠지고. 그러 함께 얘기 끝난 거 아니야. 수는 몇 년 살고 나면 저절로 떨어지는데. 여보세요? 백시환 검사님이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 연지 삼촌 성종입니다.